지금부터 수동 거품기를 이용해서 우유 고온 거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는 집에 전자레인지나 또는 이런 브루스타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우시면 됩니다. 핫은 70도 이상을 데우시고 아이스는 40도 정도 데우는 게 좋습니다. 아이스도 찬 우유를 할 수는 있으나 찬 우유 사용했을 때는 입에 접촉되는 질감이 40도 데운 우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해본 결과 40도로 데운 다음에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아이스 메뉴를 만들 경우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. 일단 먼저 뜨거운 우유를 이용해서 핫 우유 거품 내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유를 데우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가 다 데워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지금부터 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거품기에 우유는 3분의 1만 담습니다. 3분의 1 이상을 담을 경우 너무 많아서 넘칠 수가 있고 거품이 많이 생성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담았을 때 양이 3분의 1만 담도록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거품을 만들겠습니다. 펌핑을 시작하는데 펌핑은 필터의 손잡이에 이 긴 부분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합니다. 만일 이걸 크게 할 경우 이렇게 넘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끝까지 하지 마시고 반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우유는 밑에가 있기 때문에 위로 하지 마시고 밑으로 하시는데 40회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. 더 이상 할 수도 있지만 40회 정도를 했을 경우 3분의 1을 우유 담았으니까 우유 부은 양의 배가 되었을 때 거품이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먼저 4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펌프질을 40회가 끝나면 펌프는 밖으로 필터를 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우유 거품을 만드는데 우유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칠은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이거는 탕탕 춘 다음에 곱게 만들어지면 아주 곱게 나옵니다.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거품이 점점 더 곱게 만들어집니다. 이러면 핫 거품이 완성이 됩니다.